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맞짱만 몇 년 특화된 애라고 보면 돼요. 확 올릴 수 있는 초 우주 각계 외짠 신작 98-20K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에? 아 일동님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시기 전에 딱 한 번만. 20K가 뭐예요? 여기 있네. 권한 98-20K 화면 제가 틀어줄게요. 98C랑도 또 달라요? 982, 98C가 아니라 이것도 콤보 위주 게임이야? 98C보다 더 병맛 같다고요? 오래 할 게임은 아니다. 아 98C보다 더 병맛 같은데 98C보다 쉽다? 그래 한번 뭐 해보죠. 뭐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뭐 한번 해보죠. 뭐이? 보자마자 씨 무슨 치트로가 오메가로 갈 짓을 했으네. 연습기 위주는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이? 기술이 좀 신기한 것들이 생겼지 연습기 위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음악 방금 뭔가 중국풍 음악이 흘러나온 것 같은 건 내 착각인가? 머리 길면 어차피 또 고길동 컷으로 돌아갈 겁니다. 클락 새로운 기술이 하나 있나 뭐 그런 것만 보고 클락부터 연습하자. 혹시 클락이 다이몬 고로를 펴는 세상이 왔나? 네 그럼 꿈인가? 진지한 게임 아니에요? 야! 일단 이 기술은 변한 게 없는데? 어이 뭐야? 잠깐만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아니 왜 아르헨티를 썼는데 저게 나가지? 아니 아르헨티는 아니 그니까 프랑켄을 썼는데 아르헨틴이 나가고 아르헨틴을 썼는데 프랑켄이 나가는 이 마법은 뭐지? 그 아하하하 아유 진짜 어우 뭐야 이거 어우야 아유 진짜 아 킹 오브 겐에 떠나고 싶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어우 으아 어우! 으아! 으아! 두 번 누르면 두 번 폭발하네? 어? 나팜 스트레치가 땅에 있어도 잡힌다. 이게 연습기 되네. 아이고,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안 쓴 게 나가요, 안 쓴 게. 문제는요, 안 쓴 게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난 이거 쓴 적이 없어. 클락을 안 쓴 것만 계속 나간다. 그러니까 안 쓴 것만 계속 나가는데 어떡하지? 투피 대부분이 아래 ABCD에요.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멋찬. 그렇구나. 어이 뭐 새로운 것도 생겼어. 그렇구나. 그랬어. 네 웃기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겠습니다. 진지하게 이걸 분석하고 있는 내가 바보 같아. 자 하여튼 아래 자 이거 삑사이 천국일 거야 아마. 가디우지하다가 이제 초필 나간다. 가디우지하다 초필 나간다 이제. 근데 아래 뒤여. 저는 띠깡 오레야 이거래. 띠깡 오레야. 아 재밌다. 야 어떻게 이런 갓게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가이철의 군. 아무튼 잠깐만요. 조금 더 보자. 기왕 본 거. 근데 웃기긴 하네요. 그냥 웃겨. 웃겨서 보게 된다. 이거 도로 전체 필이 뭐죠?
어? 잠깐만. 알아서 해. 나 지혜 커맨드 입력 안 했는데 알아서. 알아서 하네. 왜 고로가 무카이랑 무슨 상관인데? 고로가 무카이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잡기 거리가 여기서 잡아. 우와 무카이다 무카이다. 아테나는 이러고 있다가 야 이러고 있다가 어? 호미 호미 이게 뭐야? 어우 18이트네. 어 그러게요. 얘가 바로 배논지터인데? 배논지터 간다! 다다다다다다. 거의 뭐 이거 파이널 크러쉬인데? 에? 쿠파리 3선이요? 누구랑? 일동님이랑? 네! 덤비시죠. 아 뭐야 이거! 뭐냐고! 장난가라 진짜! 죽어요 죽으세요 일동님. 일동님 나한테 장난치지 마.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냐고 이게 방금. 오! 스트리트 파이터다. 응. 가! 고로가 최고다. 와! 오! 아 뭐야? 똑같잖아 이건. 장관 쓰레기네. 아 이거 장폭으로 바뀌었어 이게. 뭐야? 이게 장폭으로 바뀌었어. 어 저거 뭐야? 어? 뭐지? 어? 당황스럽다 저거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장폭 거꾸로. 음이 네 저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저의 승리입니다. 아까 꼼생이를 이미 개발해놨기 때문에 꼼생이! 꼼생이를 이미 개발해놨기 때문에 저의 승리죠. 아테나가 일단은 좋은 것 같아. 연차가 아니라 차이고 범위 봐. 차이고 범위 봐. 진짜 양심 있냐? 아 뭐야 언제 시작했어? 아이 뭐야 언제 시작했냐고. 일동님 이렇게 비겁하게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시작하기 있음 없음. 띠깡. 아 개 진짜 개병 맛이다. 우와 오늘 이 그날이네. 오 공중에서 나가네 되네. 이것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어 뭐야 유리. 어 이게 방법이 없어 보여. 아 있긴 있네 일단. 아 우라케. 아 98 UM에 있는 거 따왔구나. 정비샘. 우와 뚜띠도 이겨. 너무 심한 밤인데. 근데 우와 거인 루갈은 뭐지. 아 야 정신줄을 놓게 만든다. 야 정신줄 놓고 싶다 갑자기. 맞았다. 오 맞았더니 많이 다네. 자 대각선 앞으로 A 누르면은 자전거가 나가고요. 중국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각선 앞으로 강선 누르면은 이렇게 무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화면에 최대 몇 해비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체가 나타날 때 밀어라. 밀 시간이 없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어? 어? 원조 98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시즈로 고루 게임이라고 자꾸 욕하고 비하해서 미안하다. 갑자기 시즈로 고루 게임이 그리워진다. 어? 대각선 발 누르니까 승부권이 있네요.
이게 설마 부적은 아니겠지?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이 만들었는지 알겠다. 도대체 성질이 얼마나 급하길래. 오! 기본 자세가 이거 아니네 이제? 각성의 실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러고 있네 그냥. 졸라 어깨 뽕 넣고 그냥 거만하다. 원래 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데. 어아! 머리 각이야와 노야가 합쳐졌어! 어머니를 버렸다!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데미지 하나 시원한 거는 맘에 드네요. 한 건 일이나 킬파 95 쫙쫙 데미지 신상 느낌. 여러분 저는 사실 이미 생각하기를 멈췄어요. 오! 저는 이미 생각하기를 멈췄는데요. 여러분은 계속 이거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어머니를 버렸다 바로 나오네요. 일단 이건 야 이것까지 생겼어. 이거 2002의 촉작이거든요. 2002에 나오는 잠재 능력이에요 이거. 오! 야마네키 장풍 생겼다. 장풍 먹기, 장풍 먹기도 있는데 장풍 생겼다. 근데 딜레이가 좀 많아 보여요. 어? 이거 뭐지? 별로 용도가 없어 보여요. 용도가 없어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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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초로 쓰니까 이게 설마 뭐 가불인가? 아 97이다! 97하는 느낌이다. 97하는 느낌이네요. 아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쿠니 고레루 이런 것 같은데. 선상천하 유아 독존하면서. 아 그냥 생물권이 있고. 그러면 그냥 생물권이 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 쓰면 되지. 아우 감동적이다 진짜 게임이. 이게 게임이 감동적이야. 와 로버트는 난 좋아 보인다 확실히. 일단 이게 그냥 장풍이에요. 무슨 가클이요? 가클이야 가클. 이렇게 양손에 불꽃 들고 있는 게 가클이야. 원래 이러지 않은데 진짜. 아 진짜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중국님들아 너무 유치한 거 아니? 어 이거 뭐야? 제로야 신고 그 기준 잘못 쓰면 이거 쳐맞는데 들켜 당해가지고. 이거 맞으면 거의 절명일 것 같은데요? 장풍은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최대한 낮게 쓰고 같은데? 아! 그 다음에 이거구나! 그런 것 같다. 방금 이거 같아. 으아! 가자! 가자! 한방! 한방! 저거 한방이에요. 저 조금 남은 거는 끝난 거예요. 저건. 한방! 절명이에요, 절명. 와, 강성부터! 기폭하고 근접강성 들어가니까 한방이네. 한 번만 해봐. 와! 부적에서도 됐어! 근데 이번엔 에너지 아주 약간 남았네요.
부석에서도 되네. 근데 타이밍이 달라요. 세 마리까지 가능해요? 한번 보자. 하나, 둘. 아닌데? 두 마리까지밖에 안 되는데? 반대편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아유, 금신간다. 아유, 금신간다, 게임 진짜. 이게 뭐야? 아, 세 마리다. 네 마리! 방금 순간적으로 네 마리였어! 방금 순간적으로 네 마리였어, 네 마리. 어. 봤죠? 네? 세 마리까지 가능한 거 네 마리까지 만드는 베논 클라트 맞죠? 역시 이런 게 재능 아니겠어? 여러분? 자. 어, 해비디 네 마리. 지금 세 마리까지 가능하다는 썰을 뒤엎고 네 마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굿바리의 아버지, 그, 드립 웃기네요. 굿바리의 아버지 베논. 이 게임 최강 먹고 일주일 뒤에 아무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웃기는 맛으로 보자면 좀 뭐 웃기네요. 웃기는 맛으로 보자면.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